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정복 14회와 전에 1회부터의 모든 드라마 컨텐츠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플랫폼에 올릴 계획인데 지금 네이버 TV를 검토 중입니다. 혹시 다른 플랫폼을 추천하실 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진짜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들 앞으로 우리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위해 쭉 제작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리정광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회에 얘기 드렸다시피 초스 밑에 25개 조직은 와해되고 리정광 조직도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다들 죽어라 도망쳤는데 왕건이는 미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하였고 리정광과 정후광은 북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장첸이 실제 인물 왕건이는 또 카메오로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 장첸에 대해 더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흑사회 내용은 북경도서관에 있는 범죄조사 기록에 의해 제작되는데 장첸이 할빈에서의 활약은 리정광 곁에 있었으니 묻히고 이 시기에는 또 밀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 경찰서에 가서 저기 저 그 장첸 범죄 사실 기록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 왕건이 팔을 잡은 형사님을 찾아가서 그 장첸이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제가 좀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그분 인터뷰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장첸이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영상 나중에 꼭 제대로 찾아서 재밌게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중공중앙에서 수배 중인 리정광이 왜 해서 하필 중공중앙의 심장인 북경에 가서 세력을 펼쳤을까요? 지금까지 리정광이 스타일대로라면 뭐 어디서 시비를 걸면 어디로 쳐들어가는 건 그런 성격이니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린 체포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공산당 고층 간부나 흑사회에서나 친구가 특별히 많았답니다. 그의 의리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다들 그를 도와서 몸을 숨겨주었고 비밀을 지켜주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체포가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어 리정광은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정훈광을 시켜 다시 조직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전에 경찰 소탕에서 잡히지 않은 건달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오갈 데 없는 망명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북경 유흥업소에서 보호비를 받아내고 못 받은 돈을 받아주고 뭐 그런 간단한 해결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처럼 다리 하나에 얼마 뭐 팔 하나에 얼마 이런 거는 경찰들 귀에 금방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때 전국에는 초스라는 이름이 들끓고 있던 시기라 리정광이란 이름 세자만 돼도 어디서든 먹혔죠. 이때의 리정광은 2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앞장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 이제 초스의 방식대로 내 밑에 조직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땅한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나 주칭화라고 부르는데 이미 사람을 5명 죽였어. 사형 선고도 이미 받았고 이 판사 판이요. 형님 소문을 많이 들었고 예전에부터 형님 밑에 들어가고 싶었어. 받아주오. 이 주칭화라는 사람은 전에 다른 살수 조직에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을 살해한 총살받게 된 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냥 막 나가는 인생입니다. 평소에 리정광 팬이었던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이름이라도 날리고 싶어서 리정광한테 달려간 거죠. 리정광은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초스이고 네가 예전이 나 리정광이다 라고요. 조직에 입성하고 실력을 봐야겠죠. 사실 이때 리정광은 규모가 엄청 큰 나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오랫동안 잘 운영해 가고 있는 나이트가 있었죠. 그 나이트의 주인인 순수린이란 사람이 눈에 든 가시였습니다. 자기 나이트가 자리를 잡자면 저 순수린 나이트를 없애야 하는데 때마침 주칭화의 신고식으로 안성맞춤이었죠. 리정광은 주칭화와 또 금방 조직에 들어온 찐화라는 사람한테 임무를 내립니다. 가서 순수린이라는 사람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뭐 죽일 필요는 없고 다리 하나쯤 불구로 만들면 돼. 걔가 무서운 걸 알고 나이트만 접게 하면 됐으니까요.
쭈칭화와 징화는 순수린이 운영하는 지린롱이란 나이트클럽 앞에서 잠복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지나도 순수린은 도무지 나이트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성격이 급한 쭈칭화는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징화는 너 돌았냐? 저 나이트 안에는 제 부하 수십 명이 지키고 있겠는데 쳐들어가자고? 쭈칭화는 너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라고 포를 품에다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징화는 할 수 없어 함께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들은 나이트 안에서 순수린을 발견하고 그 부근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유심히 순수린 쪽을 주의 깊게 쏘아봅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수린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뚱기적뚱기적하고 걸어가는 걸 목격합니다. 순수린은 몸집이 엄청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 화장실로 뒤따라 함께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에서 쭈칭화는 품에서 포를 꺼내 들고 순수린을 향합니다. 어이 너, 오늘부터 이 나이트 접어야겠다. 오늘은 그냥 경고만 하고 가지. 다음에 우리 볼 땐 넌 죽는 거야. 하고 순수린 다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철컹! 에? 총이 발사되지 않네요? 탄약이 불량이었던 겁니다. 순수린은 임마가 지금 나갖고 장난하나? 하고 쭈칭화의 배를 발로 걷어찹니다. 쭈칭화는 뒤로 튕겨 나갔답니다. 순수린이 워낙 덩치도 크고 그 지역이 유명한 주먹이었으니 말이죠. 이어 순수린은 쭈칭화한테 걸어가서 연속 발기질을 합니다. 네, 쭈칭화 X 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팡 하는 총소리가 울렸고 순수린의 다리는 박살납니다. 순수린은 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그냥 아파서 뱅글뱅글 돕니다. 네, 바로 함께 온 찡화가 도착하여 포를 쏜 거죠. 이어 쭈칭화는 일어나 이 XS가 나를 때려? 징화한테 달려가서 포를 빼앗아 순수린이 머리통에 대고 빵빵빵 하고 세 발을 쏩니다. 포를 세 발 맞은 머리통은 그것이 머리통인지 아니면 깨진 수박인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총소리로 밖에 조직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형님,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형님, 문 열어보세요. 네, 이어 징화는 쭈칭화가 버린 포를 다시 잡고 둘은 문을 엽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화장실 안의 광경을 보고 멍해 서 있습니다. 쭈칭화와 징화는 서로 등을 대고 포를 겨누며 천천히 나갑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보스지 깨져버린 수박통이 되어 있는 이상 누가 그를 위해 나서겠어요. 그들은 길을 내주게 되었고 쭈칭화와 징화는 서로 등을 대고 포를 겨누며 엄호해주면서 나갑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은 리정광은 오호라 얘네 봐라 임무를 초과완수한다. 그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본 듯 흐뭇했답니다. 이어 쭈칭화와 징화한테 5만 위엔씩 주면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한 1,000만 원 좌우인데 90년대의 액수인이 집을 한 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죠. 리정광은 이렇게 예전의 초스가 되게 되고 쭈칭화와 징화는 행동대장 14명에 그리고 그 밑에는 조직원이 수백 명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때 리정광이 나이트는 리화웬이라고 부르고 한글로 이화원이라고 부르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물론 리정광이 공식적인 사장님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했죠. 눈에 가시인 순수린을 제거하고 그의 지린룩 나이트까지 헐값에 인수해버리죠. 그리고 또 마이당나라는 제일 큰 규모의 나이트를 인수하여 당시 북경 제일 유흥가였던 초양취를 주름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리정광의 나이트에는 한 젊은 남자가 매일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리정광보다는 나이가 6살 어렸는데 몸은 말랐고 키는 컸답니다. 매일 와서 돈을 그냥 물쓰듯 하며 나이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는 웨이터들이랑 대화하던 중 이 나이트가 천하의 리정광이 것이라는 걸 듣게 되고 이 젊은 사내는 눈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너무도 좋아서 흥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리정광 현님을 한 번만 만나뵐 수 없냐고 묻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